진짜 중요한 질문이야. EQS 디자인 어때? 우리가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친하게 생긴 애들. 근데 이제 거기서 미남의 어떤 대세가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전형적으로 예쁘다고 생각되는 비율이 있었어요. BMW 3시리즈 비율 계속 안 바뀌었죠? 5시리즈 계속 안 바뀌었죠? 그리고 7시리즈 S클래스 비율도 계속 똑같았어요. 비율? 네, 비율. 왜냐면 유럽 디자이너들 특히 비율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비율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전기차에 오면은 그 기다란 본닛과 짧은 트렁크 라인을 어떻게든 바꿔야 돼요. 그 긴 보닛이 어떻게 보면은 공간 낭비거든요. 근데 벤츠는 그 긴 보닛을 줄여보자. 지금은 못생겨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대세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혁신의 디자인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저는 좋아 보여요. 아 근데 세간의 평가는 엉망이잖아. 지금은 그게 대세죠. 야 이거 너한테는 디자이너로서 꽤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지금은 롱 후드, 롱 보닛, 숏 테일 이 정석이라면 저는 이게 점점 깨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를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게 벤츠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생각도 당연히 존중하는데 네. 아까 이제 통화한 박순영 기사님 말로는 네. 그 CATL 그 밀도가 별로 효율이 좋지 않은 배터리를 넣고 네. 어떻게든 주행 거리를 많이 뽑으려고 네. 공기 저항 개수 를 너무 생각한 나머지 네. 그런 망두어 같은 디자인이 나온 것 같다. 그분은 거의 확언을 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이 공기 저항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 보닛을 길게 하면서도 공기 저항 개수는 줄일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겠네. 보닛을 짧게 만든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이제 벤츠의 결단이라고 보이는 거죠. 아, 걔네가 그런 선택을 한 거다. 네, 다만,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거는 아마 차주분들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인테리어가 S만큼 고급스럽지가 않아요. 전혀 안 그렇지. 이 클래스 정도 될까? 그리고 앞쪽에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오히려 코너의 퀄리티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얘는 그 막힘없이 이렇게 끊김없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걔는 중간에 끊어지는데 끊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끊어지는 포인트들도 다소 투박해 보이고 헤드램프와 그릴 그 부분이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게 아쉽죠. 디자인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숨 죽여 듣게 되네. 그런가요? 디자인은 너무 각자 판단이 사실 네. 다 다르니까 이거를 어떤 말을 해도 사실 내가 박혀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네.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이게 그려지네 뭔가 아 얘가 이래서 이게 이렇게 는 거구나 네. 라는 게 이해가 되고 더 많은 게 보인다.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너무 못생겼어 쟤는 망둥어야 라고만 보지 마시고 얘는 이러한 결단이 녹아있는 디자인이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